예? 뭐라고요? 벌칙 옥상 올라가서 냉수 맞춰라 라고요? 봉준이 나가면 죽어요 형님. 형님 봉준이 나가면 죽어요. 아 마이너스 5더라고요. 마이너스 5도 어떻게 가요? 나가면 좀 죽어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냉수 맞춰. 형님, 여기에다가 하면 되죠? 아, 진짜. 형님, 여기에다가 하면 되죠? 아, 진짜. 알겠습니다. 아니 형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? 아니 이게 그냥 생각해보니까 물을 담아서 갈 수가 없어요. 예. 생각해보니까 이게 물을 담아서 갈 수가 없어요. 닥치라고요? 아, 내 전생에 진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진짜 용호한테 맨날 지는 거냐. 와 진짜 도대체 내가 전생에 용호 뭐였냐 진짜. 아 나 스트레스 받아 버리네 진짜. 갑피셜 할 수 있다라고요? 와 진짜. 알겠습니다. 형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. 아. 형님 바로 갈게요. 형님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형님. 형님이 옥상 가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옥상 가겠습니다. 옥상에 물 트는 거 있습니다. 형님. 은호 옥상 가서 해라고요?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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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들리나요? 너거 집에서 하라고요? 알겠습니다. 근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. 진짜 영하 마이너스 5도에 냉수 마취하라고 합니다. 진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겠습니다. 예. 아 진짜 상남자가 뭔지 보여드릴게요. 냉수 마찰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냉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아 진짜 상남자답게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여러분들 해병대기 때문에 아 벌칙 막 이렇게 예 찔끔찔끔 받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. 예. 상남자게 갈게요, 진짜. 아, 씨. 너무 추워요.
존나 잘 나오네. 와, 이거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아버리네, 그냥. 아. 아, 진짜. 잠시만요. 형님, 들고 못 가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할게요. 형님, 아시겠죠? 이거 찬물이다, 찬물 아니다라고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, 찬물 맞습니다, 진짜. 아우, 진짜. 또 일단,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, 여기 뜨거운 물 자체가 없어요. 예. 진짜 레알 찬물입니다. 예. 아, 진짜 레알 찬물이에요. 아, 존나 춥다. 와. 누구야? 오, 이거 누구야? 누구야? 올랐는데 여기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? 와, 씨. 와, 깜짝 놀래버리네요. 내가 도대체 진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거까지 해야 됩니까, 진짜로? 예? 가겠습니다. 진짜 제가 좋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하고 시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와. 할 수 있다!
이거 안 들어가집니다. 이거 덩치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져. 아우 좋아. 아우 좋아. 아우 좋아. 이거 물 조금만 빼고. 인정입니까? 아 인정입니까? 아 삼성석, 아 감사합니다. 아 인정입니까? 고생했다. 아우, 아 감사합니다. 아 정말. 아, 뭐, 사나이 김봉준, 지리산까지, 지리산 가가지고, 입수했는데, 머리카락 온 거냐고요? 예, 맞습니다. 얼었습니다. 예. 아, 사나이 김봉준, 지리산까지 그 계곡 입수했는데, 이럴 이 정도는 껌이죠. 예. 아, 씨발, 이거. 와, 정신 못 차리네. 와, 정신 못 차려버리네. 와, 일단, 여러분들,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저, 방종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방종하고 내일 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예. 아 감사합니다. 인정이십니까 여러분들? 아, 인정이십니까?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. 내일 방송은 저기 그 뭐야 은행원 만났다가 갔다 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50개 너무 감사합니다. 갈게요 여러분들.